시원하게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 입양톡 사랑톡 사랑톡 톡톡 톡톡. 네, 날씨는 쌀쌀하고 시국은 어수선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달달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로맘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입양톡 최초로 결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패널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어서 도저히 녹음 일정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송한 마음을 차곡차곡 모아서 오늘 방송은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결방이 있어서 내년에 할 방송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만나고 인터뷰하는 시간도 보냈고요. 네, 더 좋은 방송으로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만나서 가뜩이나 반가운데 저희 스튜디오도 바뀌었잖아요.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방송 윤정운정맘님께서 본인께서 사용하시던 사무실을 방음 처리로 공사를 다 해주시고 우와. 저희 톡톡 멤버들에게 스튜디오로 사용하라고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곳에서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은 지하에 있다가 이렇게 햇빛 받고 녹음하니까 꽃님이 된 것 같은 이 느낌. 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방송 안 하는 동안에 밴쿠버에 있는 입양 가정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입양톡을 열심히 듣고 있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분은 한국 입양 홍보회에 매달 오로니아 건강식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후원하시는 최석철 이사님이셨어요. 저희가 농담으로 최석철 이사님 만나면 혹시 스티븐 모리슨 이사님 동생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래요. 성함이 비슷해요. 네. 네. 그 동생은 아니고요. 근데 입양톡 들으시고 너무 재밌다고 그 만나신 분들마다 휴대폰에 팟빵 깔아주시고 입양톡 홍보하신다고 하셨고요. 아, 네. 저희에게도 또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지나긴 했지만 지난 11월 5일에 입양가족 한마음 대동제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달달이님 사회보셨잖아요. 네. 아, 저 또 물개 소리 내면서 박수 쳤네. 그때 그 소리였구나. 아, 네. 너무 감사했던 게 거기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입양톡 사랑톡 톡톡 외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너무 감사해서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최 측에서 인원 개수를 다 못하셔서 점심 식사를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모자라서 너무너무 죄송했다라고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자, 이제 12월은 많은 송년 모임들이 있습니다. 각 기간별로 또 우리 입양 자족 모임별로 카페나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 확인하셔서 주변에 있는 송년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우리 가족들과 즐거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오늘은 입양 후 출산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로 실제 나이는 40대, 외모는 30대, 마음은 20대, 자꾸 내려가네요. 보기만 해도 100만 볼트의 아우라를 뽐내는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멘트는 오늘의 주인공의 남편분께서 직접 작성하신 글입니다. 남편분이 팔불출인가 봐요. 1996년 결혼하고 7년간 아이를 기다리다가 2003년 첫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쌍둥이를 출산한 분입니다. 입양한 큰딸이 지금 중학생인데요. 한참 사춘기일 것 같은데 입양과 출산을 모두 경험한 이댁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 만나 뵙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입양 후 출산 첫 번째 이야기 가하라 다온인의 이야기였잖아요. 많은 분들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밝고 유쾌한 방송이었다는 댓글 주셨는데 마루짱투님께서 아이가 둘이라고 두 배 힘들지 않다는 거는 공감 100배합니다. 저도 첫애는 정말 힘들었는데 둘째가 생기니 오히려 편해지고 더 좋아요. 1.5배 정도 힘든 걸로 라고 말씀하셨고 꿈꾸는 딸기님께서는 세 배로 힘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대신 세 배로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예리하네요. 네. 네. 헤아리는 그녀님께서 Dear My Friends 보면서 딱 그 부분에서 마음 불편했는데 그래서 본인도 노희경 작가한테 편지를 쓸까 고민했다고 그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입양톡에서는 노희경 작가님께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두와 천사새님 댓글을 주셨는데요. 묵묵히 듣고만 있는 비입양가족입니다. 아, 이분은 입양가족이 아닌데 우리 입양톡을 듣고 계신가 봐요.
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바람직하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비입양 가족이 들어도 눈물 나고 재미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교양과 지식이 쌓이네요. 감사해요. 교양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릴 때 입양해야지 하는 선한 마음을 품었던 자라 소리 없이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응원하고 있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이라도 입양을 생각해 보셨던 분들이 우연히 알게 되셔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방송을 소개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생께서는 되게 반가운 분 만나고 오셨죠. 네, 지난 11월 18일 날 연장아 입양 부모 캠프가 있어서 제가 잠시 취재차 갔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연장아 부모님들께 입양톡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시다. 한국입양홍보의 그 직원께서 저기 입양톡 홍보 되게 열심히 하는 아버님 있다고 저한테 인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한테 그 전에 입양톡에 긴 사연 보내주셨던 부산에 계신 사세영 아이들의 아버님이셨어요. 반갑다. 네. 얼마나 반가우셨을까. 이분이 그 부산에서 아이들 데리고 연장아 입양 캠프에 오셨는데 그때 이제 서류는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지금 이제 서류 마무리 됐는데요. 11월 25일 날짜로 입양된 세은이 연장아예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입양톡 들으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다른 분들께도 적극 권하시는 모습을 뵙고 왔습니다. 그분이 또 직접 이 댓글을 쓰셨는데 지난번 천안에서 연장아 캠프 때 목소리로만 듣던 윤쌤을 대면하여 보니 너무 미인이시고 영광이었습니다. 귀한 사역에 감사와 존경합니다. 잠시 여기서 누가 이 댓글 가져온 거예요? 그 사세영 아버님께서 네. 그 집에서 입양톡을 항상 틀어놓고 들으신대요. 그래서 사랑이는 입양톡에 나오는 이 패널들을 거의 연예인처럼 아이돌처럼 여긴다고 하셔서 제가 순간 빨리 숨고 싶었어요. 사랑이의 꿈을 깨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계속 온라인 활동만 하는 걸로. 네. 사랑 세은이 아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아 고마워. 우리 다 보면 너 깜짝 놀랄 거야. 사랑아 사랑해. 어떤 쪽으로 놀래는지는 말 안 해줄 거야. 네. 사세영님 댓글 밑에 연장아 입양을 준비하는 다른 예비 입양 부모님의 글도 있었어요. 네. 그 입양톡이 많은 도움과 큰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네.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들으시고 팟빵이나 전용 후원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양톡 전용 후원계좌는 우리은행 010-9245-7836 신용은입니다. 전화 걸지 마시고요. 네, 은행에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후원하신 분들 성함은 방송 말미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입양톡 광고 1. 드디어 저희가 유튜브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입양을 검색하면 동물 입양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입양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도 누르시고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입양하면 우리 입양톡이 검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클릭 지금이요. 입양톡 땅톡 톡톡 톡톡. 오늘 손님은 아주 특별합니다. 저희 달달이님이 여느 때와 달리 좀 목소리가 들뜬 것 같고 네. 다른 때보다 좀 긴장한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유인 즉슨 오늘 손님은 달달이님의 실소유주가 나오셨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저를 조종하고 있는 늘 제가 서면 보고 해야 되는 네. 저희가 새겨서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온 조성숙입니다. 예쁜 나이 중학교 1학년 수아와 너무 다른 쌍둥이 하늘나라 엄마고요. 남편은 달달이 정정조님입니다. 네. 저희가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100만 볼트 아우라를 드디어 눈앞에서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와요. 아니 저는 사실 오늘 방송을 지하실에서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캄캄한 데 들어가면 그냥 발광. 전등을 안, 예, 자연 발광이니까 전등을 안 켜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햇빛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괜찮아요. 네, 네. 지난번 가라 다운 맘이
입양 후 출산 시리즈 첫 번째로 이제 막 출산한 지 10개월이 지난 분의 이야기였다면 여기는 10개월하고는 또 다른 10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출산한 지 10년이 지난 분이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는 출산을 했더니 똑같은 엄마로서의 기쁨이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면 이번에는 청취자분들이 아우 키우면서 사춘기 때 아우 어떨까? 키우면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사실은 여기서 더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지 않고 옆에서 설명을 하거나 방어? 하면 맞아요 그거 변명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비슷한데 지금 자꾸 감화하시는 그분. 네네네. 저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입양톡 광고 2. 입양톡 사랑톡 톡톡 목소리 협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입양톡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입양톡 사랑톡 톡톡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다양한 버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편집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 사랑톡 톡톡 와! 오 재밌다.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두 분은 혹시 결혼하시기 전에 결혼 약속을 하시고서 입양이나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 적 있으세요? 제가 남편한테 임신이 어려울 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번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모셔와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아 괜찮다 난 그렇지 않아도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라고 입양 이야기만 했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기를 기다리시는 동안은 어떠셨어요? 아까 뭐 한약 많이 드셨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주변 분들이 워낙 좋은 데를 많이 알고 계셔서 저희 막 부산으로 1박 2일로 병원도 다녀오고 친정 엄마도 뭐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에 가서 약 좀 먹어봐라 병원을 다녀봐라 언니 여기 갔더니 우리 새언니가 임신을 했어 그럼 또 귀도 얇고 아기도 갖고 싶고 뭐 그러니까 또 이제 지갑 들고 또 가는 거죠. 토요일마다 이렇게 다니기도 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친정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배려한다고 사촌 동생이 임신을 했는데 그 이야기 이제 제가 신경 쓰일까 봐 안 하고 계시고 집에서 밥 먹는데 애가 배가 이렇게 불러와 있는 거예요. 라고 그때 조금 놀랍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배려가 그게 또 좀 아프게 하더라고요. 달달이님이 그동안 방송하면서 지켜보니까 아이를 상당히 예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아이를 예뻐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도 힘드실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했는데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삐뚤어질 거야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안 예쁜 거예요. 또 더군다나 남편이 보육원 다니면서 남자아이들 방 후원을 하면서 두 명, 세 명 이렇게 조를 나눠가면서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갔다가 오후에 데려다주고 그런 시스템을 이제 항상 했는데 삼촌이랑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도 아프고 힘든데 그리고 남편은 그런 아랑곳 없이 그냥 너무 즐거운 마음에 하는 거고 나는 그게 또 혼자 또 소갈이 좀 하고 그러니까 그 같이 노는 모습이 아 정말 우리 아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고 제가 좀 철이 없었네요. 저만 생각을 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를 기다리고 아이를 좋아는 하지만 달달이님은 지나가는 모든 아이가 다 예뻐서 관심 가지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수아 엄마께서는 근데 나도 내 아이를 가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표현이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는 그 순간이 들면서 아, 나 참 이상해지는구나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나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를 미워하는 게 그로 인해서 이제 남편한테 약간 서운했던 게 그렇게 한약 먹는 거 힘들어하고 막 그런 거 보면 괜찮아 우리 둘이 살면 되지 왜 그래 뭐 괜찮아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면 묵묵히 기도하고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기도 제목 적고 항상 1번으로 적어야 되고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내 마음 몰라주는 거 가장 가까이서 흥분하도록 계세요 지금. 제가 오늘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시인을 합니다. 네, 제가 온융이고 그게 있잖아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했으면 자녀를 줄 거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 우리한테 없을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에게 자녀가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을 저는 진짜 저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할 때도 왜 빨리 안 주시느냐고. 큰아이를 우리가 낳아야 둘째를 입양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한번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평생에 분명 아이는 있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았기 때문에 뭐 우리끼리 즐겁게 살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대신 현실에서는 즐겁게 살았죠. 뭐 같이 수영도 배우고 자전거 타고 출근할 때 자전거 타고 제가 앞에 타고 뒤에 딱 태우고 출근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사무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럼 같이 출근을 하니까 저희 그렇게 영화 찍고 살았습니다. 입양톡 광고 3. 여러분들, 저희 입양톡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으로만 한 회차를 꾸리고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다양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입양톡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allloveTalk0@gmail.com 또는 010-9245-7836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검색하세요. 양쪽 하얀톡 톡톡. 근데 그렇게 출산을 기다리셨는데 근데 입양으로 전환을 하신 계기는 뭐예요 그러면? 아, 저희가 즉석으로 여행을 잘 가요. 그냥 뭐 보따리 하나씩만 들고 가면 되니까. 예, 그렇고 여행을 갔는데 혼자 사는 언니를 만났어요. 근데 형부가 좀 일찍 돌아가셨고 아이들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상태였는데 자기는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의지가 되고 그래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둘이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입양한 이렇게 가족들 한 두 가정인가 예를 들으면서 입양을 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 아빠한테도 성숙이 힘든데 입양하라고 얼마나 예쁜 줄 아냐고. 그러면서 아이들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그 언니가 많이 독려해서 점심 한 개 사주면서 흔들어 넣을 정도로 저는 또 대신 기뻤죠. 입양을 해서라도 빨리 내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고 아빠도 좀 마음이 돌아서고 그리고 이제 좀 결심을 하고 이제 친정 엄마한테 얘기하고 어머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목사님도 너무 축복해 주셨죠. 너무 그러니까 좋다. 아까 그 선배 언니께 진짜 감사를 드려요. 저희는 저희가 위로하러 갔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분 남편분께서 돌아가셔서 가서 좀 위로도 하고 같이 밥이나 함께 사드리자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그분이 더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이들이 있어서 막 너무 힘이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내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한 여인이 아니라 엄마구나라는 생각을 거기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방토 우리 패널 한 명 더 필요한데. 아니 제가 아는 어떤 경우는요 교회다가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 제목을 내다가 아,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럼 입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입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교회에 있는 성도분들이 기도 중인데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 안 받고 이렇게 바꾸면 어떡하냐고 입양 물르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자녀 주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것도 자녀를 얻는 방법이에요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믿음 없다고 입양한 걸 가지고 이렇게 그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녀가 생기는 방법을 그냥 출산 한 가지로만 생각하시는 거고 그쵸. 사실은 자녀가 생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출산도 있고 입양도 있는데 있고. 꼭 입양을 먼저 했다 하더라도 계속 자녀를 주시도록 또 계속 기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또 둘째 또 입양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입양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다 그렇죠. 또 이대처럼 또 아기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마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입양을 갑자기 결심하셨잖아요. 7년 동안이나 그냥 계시다가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너무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저희도 제가 막 전화하고 너무 기쁘다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전화해서 나 입양할 거야? 나 입양할 거야. 제가 막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됐다고 언니 너무 좋다고 언니들도 그렇고 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구나 진짜. 그 한 아이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해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또 여러 부서에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수화보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이런 아이는 참 복된 아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아 어머니 마음이 저는 되게 그때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게 지금 느껴졌는데 보통 우리가 임신했을 때 좋으면 나 임신했어 우리 언제 태어나고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입양을 앞두고는 긴장돼 이런 생각에서 우리 입양해요 나 이제 곧 아기가 생겨요라고 입양을 앞두고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는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기쁘셨나 봐요. 예.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 그로 인해서 그 전에 받았던 상처들, 그냥 혼자 앓고 있었던 상처들, 남편한테 서운했던 것들, 뭐 누가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막 그런 것들이 그로 인해서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 치유되는 거죠. 나에게 자녀가 생긴다. 예,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에 대한 뭐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손발은 뭐 길쭉길쭉하게 생겼을까, 뭐 일단 우리 가정에 아이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뻤던 것 같아요. 생각만으로도 그렇게 기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막상 수아를 처음 만나고 안았을 때 그때는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때요. 이 기분보다 덜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두려웠던 게 이제 제가 가져간 옷하고 이렇게 속삭이 같은 걸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5월달이었는데도 내가 저 아이한테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두려움이 막 앞서더라고요. 막 그러고 떨고 있는데 애는 이미 내 손에 와 있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정말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때 수아가 나이가 얼마쯤 됐을 때예요? 수아가 9일째 되는 날이었나 봐요. 태어나서 9일입니다. 네, 생후 9일이니 얼마나 작아요. 처음 수아를 볼 때 일부러 제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그 만나는 장면서부터 이렇게 찍었던 게 있는데 그 수아 첫 번째 그 옹알이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14년 만에 봤는데도 그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 아니 모습이. 방금 그 아이 처음 만나러 갈 때 얘기 제가 질문 딱 꺼내니까 벌써 입이 여기 걸려 계셔. 벌써 입이 여기 걸려 계시고 전에 제가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스튜디오에서 입양통 녹음을 하고 집에 가는 지하철 아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달달이님, 윤쌤 저 이렇게 가던 때에 어떤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달달이님께서 저는 아직도 수아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의 그 감정이 너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아침마다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보내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아직도 흘린다고 그 얘기하시면서 울컥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지하철에서 또 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서 아 정말 이 사랑을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쁜 딸인데 그죠? 14살 먹은 큰 딸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아빠가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뭐 앞뒤 맥락이 되게 막 딸 사랑에 뭐 아름다운 가족의 감동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회의하다가 그죠? 막 회의하다가 갑자기 수아 얘기로 넘어가서 뜬금없이 이렇게 눈물 흘리는 이 50을 바라보시네. 이거 갱년기 아닌가요? 9일 된 아기였으면 진짜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낳았지만 한 달 넘도록 저는 옷 입힐 때마다 팔 부러뜨릴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씩씩하게 잘 하시던데 저는 조심스러워서 나 어떻게 이거 어떻게 키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춘천에서 그러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갔는데 저는 또 이쁘게 하고 간다고 수아 첫 대면이니까 또 치마를 입고 그러고 갔는데 아주머니가 아우 아기가 얼마나 됐냐고 9일 됐어요 그랬더니 삼 먹어 저러고 다닌다고 엄마가 너무 예쁘고 치마 다리 내놓고 그러고는 안 된다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수아 처음 데리고 오고 예쁜 엄마이고 싶으셔가지고 네네. 아기 키우는 동안에도 되게 예쁘게 치마 입고 다니셨다고 그러니까요. 나이 차이도 나잖아요. 좀 더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어서 화장 꼭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정장틱한 입고 다니려 하고 30대 중반이셨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즘은 그 나이에 이제 결혼하는 사람도 많지만 옛날 사람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좀 늦었죠 많이 늦는 네. 편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수아 유치원 그 학교 체육대회 하잖아요 거기서 달리기 하면 어쨌든 1등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빠가 뭐 달리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아빠가 엄청 젊잖아요 그러니까 젊은데 아빠가 더 젊어 하는 걸 보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열심히 뛰었는지 모르지만 전 무조건 1등 해야 됩니다. 뇌물 썼을 것 같아. 다른 아빠들한테. 눈치 엄청 보고 빨리 뛰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출산. 나중에 출산을 하셨잖아요. 혹시 그 전에 수아 다음에 입양을 한 명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 수아 3살 때쯤에 이렇게 수아를 위해서 동생을 한 명을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입양 모임 이렇게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같이 형제 자매가 있는 게 좋겠더라고. 그래서 아빠랑 얘기해서 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어, 또 속으로 아, 수아보다 안 이쁘면 어떡하지?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아보다 이쁠 수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센터가 성남이었고 저희는 분당에 살았으니까 금방 이제 오늘 내일로 가면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임신은 수아 3살 때 제가 검진받으러 산부인과에 갔는데 산부인과 선생님이 뭐 출산은 언제 했고 뭐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출산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는 애를 안고 있으니까 아 우리 아이는 입양을 했었다고 저는 임신을 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입양을 했다고 그랬더니 막 보시고 진료 이렇게 좀 하시더니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어, 둘째도 입양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얼떨결에 그냥 또 100% 된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부담 없이 그래 한번 해볼까? 한 번도 시도해본 적도 없고 안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해서 하게 됐는데 쌍둥이가 들어선 거죠. 하늘나라가. 어머 그러면 그 임신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아, 신기하다. 어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 수아를 처음 입양을 할 거야 하면서 그 기쁨 막 있잖아요. 입양할 거야 입양할 거야 이렇게 막 너무 자랑하고 얘기할 때랑 다르게 아 이거 괜찮은 건가? 이 아이들로 인해서 수아가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차별하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데 막 그런 기쁨보다는 기쁨이고 자랑 뭐 하기보다는 어, 수아가 외로워지면 안 되는데 이 아이들로 인해서 어떡하지? 아, 수아 걱정?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도 와가서 얘기하고 이제 남편은 또 이제 또 나름대로 여기저기 또 전화를 돌리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달달이님은? 어, 저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수아 입양하고 그 한 달도 안 돼서. 아, 한 달은 넘었구나. 어쨌든 그 시기에 어머니가 바로 수아 잠깐 보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모님이 계셔서 이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이모님, 저희 우리 수아 엄마가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축하 말씀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아,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구나 했는데 거기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랬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이게 그냥 우리 생각처럼 그냥 기뻐만 할 일은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 시각에서는 이게 이렇게 오해하면서 봐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물론 저도 그 아이를 가졌다는 게 기쁘죠. 많이 기다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뻤는데 또 그걸 겉으로 내색을 또 하기도 사실은 약간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생기는 방법이 입양과 출산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열어두고 지내면 좋은데 흔히들 아직도 출산만 자녀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 입양한 자녀에 대한 다른 시선이 존재하고 있네요. 임신을 하고서 어 내가 아이를 낳게 됐구나. 내가 이제 내 나를 닮은 아이를 낳게 돼서 좋아가 아니라 우리 수아를 어떡하지? 혹시 이 아이 때문에 수아가 외로워지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가면서 혼자 이렇게 자매들 간에 싸우면서 뭐 위축되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이 앞서서 저는 크게 좋게 티도 못 냈던 것 같고 수아를 입양하는 그 단계처럼 이렇게 기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왜 그랬지? 미안해지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솔직히 입양 부모는 첫애와 애착 관계가 보통들 대부분 되게 잘 이루어지잖아요. 네. 너무 각별하게 예쁘잖아요. 네. 이게 입양이라는 게 차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런 게 입양이었으면 진작할 걸. 내가 왜 여태까지 버텼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애착이 형성이 됐는데 나만 관계하는 게 아니니까 가족도 주변. 주변인도 그냥 정말 제3자도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극복하셨던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남들 시선 별로 덜 신경 쓰려 하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내가 임신에 배불러 오는 동안 아 내가 이제 쌍둥이 낳고 모하면 육아에 힘드니까 수한테 뭘 좀 해줘야지 더 좋은 거 특별한 걸 해주고 싶어서 정말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데 그때 설쯤인가 수아가 입을 한복을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도 못 버리고 있는데
배가 뭉치면은 잠깐 쉬어서 좀 누워 있다가 또 조금 받고 또 좀 또 책 보고 또 조금 이렇게 잘라내고 받고 예라고 그거 있고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 집사람들 다 예뻐하고 그러니까 뭘 위해서 쌍둥이 낳기 전에 좀 특별한 걸 뭘 좀 해주고 싶어서 되게 많이 무던히 노력했던 것 같. 예, 수아가 첫 아이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뭐 입양 출산을 떠나서 그러니까 첫 아이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짜 그러니까 대단하셨네요. 수아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나중에 커가면서 나는 입양이란 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공개 입양을 어차피 했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받을 걸 생각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럴 때는. 아, 정말 이 아이를 내 뱃속에 넣었다 뺄 수만 있으면 맞아. 하, 참 숙제더라고. 그건 안 되더라고. 예. 네. 아무것도 다를 건 없는데 그냥 아이한테 어차피 얘기는 해야 되고 이 아이가 조금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거에 혹시 더 고민을 하게 될까 봐.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그러셨. 키울 때는 어떠셨어요? 혹시 그 동생들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하늘나라도 계속 언니 캠프를 쫓아다니니까 얘네는 복 받은 거죠. 늘 좋은 데 다니고 언니 따라서 언니 덕에 복 받은 언니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게 진짜 애들 셋 데리고 어디를 스케줄 짜서 가기 힘든데 캠프다 그럼 또 따라가야 되고 지들도 힘들지만 따라가야 되고 근데 아직 그 언니 입양에 대해서 뭐 그런 건 없고요. 수학 키우면서 힘들었던 게 7살 때 제가 뭘 혼낸 것도 아니고 아무런 계기가 없는데 갑자기 펑펑 울면서 낳아준 엄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엄만 난데 우리가 이렇게 캠프 모임을 가고 입양 얘기를 하고 입양 책을 보고 그랬는데 가슴이 덜컹하면서 뒷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수아야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 애들 좀 보고 그렇게 나는 이제 쌍둥이를 키워야 한다고 하고 아빠한테 이제 들여보냈죠. 아빠 얘가 낳아준 엄마 보고 싶대. 그러면서 이제 뒷마무리는 아빠가 그때 방송에서 그때, 한번 예. 네네네. 그 아무래도 그런 건 한 번씩 아이들에게 찾아오나 봐요. 근데 수아가 7살 때 아마 생각을 하다가 엄마에게 했는데 엄마는 사실은 많은 입양 모임에 나갔으면서 그걸 준비한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한 충격이었나 봐요. 물론 아이에게 안 들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저번에 윤정은정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하구나 많은 예방주사가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거기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또 캠프를 간데 윤정은정맘이 저희 팀이었어요. 그러고 언니 이러이러해서 수아가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나 너무 놀랐다 했더니 수아 엄마 그럼 엄마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 몇 달이 지난 후에도 그 언니한테 얘기를 하면서 눈물 그렁그렁 했던 것 같아 했더니 당연한 거야 그럼 수아가 나준 이모라고 하겠어 언니라고 하겠어 그거. 같이 커가는 것 같아요 애랑 같이 맞아요. 아이가 상처에 나서 조금 아파하면 엄마도 또 그 시간에 같이 아파하고 그 상처 아물면 엄마도 조금 아물면서 이렇게 같이 커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 입양 모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만약 그 이야기를 동네 언니가 했어봐요. 야 그럼 그게 엄마지 뭐라고 해 그럼 그렇게 하면 벌써 마음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 입양 선배죠. 입양 선배 엄마가 그런 이야기할 때 수긍이 가는 거죠. 아 저분도 같은 마음으로 이걸 내 심정을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이야기하면 제가 봐도 좀 빈정상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그럴 때 그런데 참 뒤에 처리를 잘해주셨잖아요. 뒤에 수아 앞에서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수아가 엄마 보고 싶다는데 한번 만나게 해주시라고 호텔에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성인이 돼서 만나보는 게 너에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수아도 좀 진정이 됐었던 것 같고 수아가 그런 얘기를 울면서 엄마한테 토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건강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한편으로 엄마 보고 싶어. 네, 그렇게 엄마한테 엄마 나 낳아준 엄마 보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사실 돌이켜보면 저는 레아가 혼자 삭히고 있는 것보단 나한테 얘기해주면 오히려 고마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마음 아파. 사랑 톡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하늘나라가 그때는 어떠셨어요? 아 태어나기 10분 전 밖에 이제 친정 엄마도 계시고 남편도 있고 뭐 우리 아주버님까지 달려오셨더라고요. 큰형이라 그랬나. 근데 수술에 누워 있는데 마취하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기분 어때? 괜찮아? 그러는데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여기 나올 아이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산통을 겪은 게 아니라 수아 생각이 나면서 수아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에 왜 그랬나. 수아 너무 보고 싶으면서 아, 나는 밖에 가족도 있고 이런데 수아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정말 이 아이를 낳아서 또 입양을 보내려고 계획했을 거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추웠을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까 수아 보고 싶으면서 그 엄마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막 순차하고 그러니까 혈압이 막 오르잖아요. 선생님 진정하라고, 괜찮다 괜찮다. 근데 이걸 이제 마스크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고 그러고 잠깐만요 저 얘기 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저희 아이 입양했는데 그 엄마가 너무 생각나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런 좋은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 끝나고 아빠 붙잡고 우리 수아한테 진짜 잘해야 된다고, 나 수아 수아 엄마 너무 많이 생각났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 수아빠 나이도 어린데 이러면서 그때 같이 울었어요. 저도 옆에서. 아이들 건강에 뭐 손가락 10개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아한테, 우리 수아한테 진짜 잘해야 돼. 우리는 또 한 명의 우리 아이 엄마를 계속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너무 예뻐서 볼 때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줘서 참 고마워. 고맙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우리 수아도 잘 웃고 엄마 아빠 있고 동생 있고 이렇게 이쁨 받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맞아. 이래서 셋 딸의 엄마가 되었네요 또. 야 이건 다 보통 사람은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달달이님은 출산하고 할때 수아 엄마, 수아 낳아주신 엄마 생각하면서 그때 막 우셨다 그랬는데 그 다음 순간 현실적인 생각 안 하셨어요? 이제 내가 새아이 아빠가 됐다. 누가 그걸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아이가 셋이야. 그 생각 누가 먼저 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셋이든 열이든 항상 아이가 많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이 능력자.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책임은 저는 뭐 제가 질 생각은 못했겠지만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 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쌍둥이 육아는 이거 상상 초월 그렇죠.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또 거기서 또 제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아 그리고 수아는 그때 뭘 많이 아시는 것만요? 4살, 3살 차이니까 네, 수아 4살이고 4살도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쵸. 말하기 시작하고 막 너무 힘들 때는 이제 넷이 울었어요. 수아는 뭘 해달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보채고 밑에 애들은 둘 다 울고 그래서 그래서 어디에 손을 먼저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넷이 울었어요. 넷이. 막 그냥 흐느껴 우는 게 아니라 막 소리 지르고 우니까 수아대로 또 울고 네. 그러고 이제 조금 울고 나니까 시원해지더라고요. 수아도 시원해졌는지 그러고서 이제 뭐 밑에 애들은 이제 그 다음에 케어했고 뭐 하나 숨 넘어가고 난리죠. 뭐 빨개져가지고 동시에 둘을 먹여야 되는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수아가 하나는 먹이고 뭐 하나는 제가 안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를 안고 제가 먹여야지 일어서서 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바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때 또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좀 있었는데 그 상황만 생각을 하면 제가 더 작아집니다. 너무너무 미안하죠. 아, 예. 출산하고 집에 왔는데 한 9일, 7일 만인가? 그때 아빠가 구급차 타고 가고 갑자기 출근하다 예. 쓰러졌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를 나갖고 집에 산후조리를 했는데 아이를 한 번도 안 찔렀는 거예요. 그 애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수아만 오면 수아만 잠깐 쇼파에서 안고 또 이제 방에 쉬러 가고 계속 병이 이제 진정이 되고 있었나 힘들었던 것들이 7일 만인가부터 입퇴원을 이제 반복을 하고 몇 달간. 어우 너무. 아 그때 온 가족이 정말 힘드셨을 때네요. 2006년 유축기 들고 수아랑 병원 잠깐 다녔다 아빠. 오고 수아도 아빠 봐야 되니까. 걔한테 그것까지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 엄마도 벌써 이미 힘든데 아이 때문에 걔한테 또 케어를 100%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빈자리도 크니까 그러니까 갔다 그때 오고. 그때 제가 너무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회사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제발 아무도 병문 안 오지 말아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왔는데 수아만 왔죠. 병원에 왔는데 수아는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계속하고 그런데 쌍둥이를 보고 싶어 할 거라고 데리고 오셨어요. 병원 그 1층에 로비에. 그리고 1층에 로비에 가서 이렇게 쌍둥이를 봤는데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빨리 데려가라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미안하죠. 우리 쌍둥이들한테.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아빠가 보고 싶어 할까 봐 데려왔는데 빨리 데려 그냥 가라고 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중요한 애착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쌍둥이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쓰러지셨고 같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뭐 안 사랑해, 난 너를 안 사랑해 이게 아니고 지금 몸이 너무 아픈 상태에서 수아랑은 추억이 너무 많고 나에게 달려와서 안기고 뽀뽀해주고 아빠한테 따스함을 주고 했던 그런 그리움이 마음속에 가득 남겨진 상태고 쌍둥이는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아직 같이 지낸 시간이 없어서 미처 그 추억할 수 있는 추억이 있는 것 없어서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셨던 거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보는 순간 아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회복을 하고 건강해져야지란 수화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같이 그런 시간들이 적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출산하시고 그 어려운 시간이 물론 이야기를 풀면 굉장히 많겠지만 잠깐 뛰어넘어서 주변 분들의 반응은 또 다르잖아요. 출산하고 이제 아이가 나왔어요. 막상 친척들에게 보이거나 주변인에게 우리가 낳은 쌍둥이에요 라고 보였을 때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입양 후 출산 시리즈 두 번째 출산 이후 10년 수안의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이 가득 담긴 2부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3회의 목소리 재능 기부해 주신 원동윤, 박하람, 이도영, 이가온, 이라운, 이다운, 배현이, 석주희 어린이 그리고 2016년 한마음 대동제 참석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일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양 가족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입양톡 사랑톡 톡톡입니다. 22회 방송을 듣고 현남매맘께서 팟빵으로 후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용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한주희, 윤남순, 꿈꾸는 딸기, 최현숙, 쫑달래 가온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벅차오른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족이 되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내가 있잖아. 때론 힘들 수 있어. 가족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아파하지 마. 네가 태어난 걸 감사해. 아침이 오는
바로 너야.